자, 여기 바로 이게 트랩이거든요. 이렇게 바나나를 수성시켜서 만드는 건데, 이제 나무 쪽에다 바나나를 발라두면 사슴풍뎅이나 이제 꽃무지 같은 여러 풍뎅이들, 잡다한 곤충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저희는 일단 포충망으로 채집을 하고 있겠습니다. 3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와, 지금 사슴풍뎅이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소형 수컷인데, 와, 트랩에 날라왔다고 하네요. 오, 지금 뭐 이렇게 꽃무지들은 몇 마리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혔는데 드디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일단 좀 더 이제 큰 친구들도 잡아보고 여러 개체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슴풍뎅이 서식지를 찾았어요. 누구였어요? 여러분, 드디어 사슴풍뎅이 서식지를 찾았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좀 어둡긴 한데 저기 사슴풍뎅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한 3마리 정도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연에서 바나나 트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한 마리가 꼬였네요 지금. 자, 바나나를 먹으러 아주 멀리서 날아왔습니다. 여기 주변에 되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아, 한 마리밖에 안 나왔네요. 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포충망을 잡았어요. 저기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저쪽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수컷 두 마리, 그리고 암컷도 두 마리. 와, 짝이 딱 맞네요. 이야, 아주 멋집니다. 자, 채집을 이제 좀만 더 하다가 나중에 한번 중간 점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자, 완전 대박이죠. 이야, 지금 사슴풍뎅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줬어요. 이게 수컷 개체들이 주로 수컷 개체들인데, 암컷도 이제 적당히 나와줬어요. 뭐 보시면 뭐 이런데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풍뎅이들도 있고요. 사풍도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요통에도 두 마리 들어있네요. 두 마리 들어있고. 오늘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고생하면서 잡은 사슴풍뎅이들. 근데 진짜 고생했는데 못 잡는 것보단 낫죠.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잡았으니. 잡았으니까 다행이죠.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